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시 생년동에 위치한 포오롱 글로벌 지행역 한일채 이담시티 견본주택에서 5개의 광고물 관리와 관련된 법률 위반이 확인됐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개 광고물은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다양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됩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포오롱 글로벌 지행역 한일채 이담시티 견본주택에서의 광고물 설치가 법적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5개 광고물법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한 행정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관련 기관과 업체가 책임을 다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두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5개 광고물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화 방송 동두천 이신동 기자입니다.